안녕. 고마워. <또. 웃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지원이에요. 건하 생얼 아닌 매건이래. 네, 오늘은 생얼이 아니에요. 아, 너무 웃겨. 위버스 대신 V 해봤습니다. 아까 나 뭐라고 하다가 갔더라? 비빔밥 먹고 먹는다고 하고 갔지. 맞다. 채널 9 보다가 바로 넘어왔어. 잘했어요. 잘했다. 매건 똥머리 왕크다. 왕크죠? 맞아.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빔밥 먹는다 하고 갔어. 아, 맞아. 다시 온다는 깜빡하고 밥 먹고. 전이 이마 거의 운동장이라고요? 넓다는 겨? 칭찬이죠? 내가 오늘 뭐 찍고 왔구나. 아닌데요? 오늘은 하얗네. 조용히 하세요. 뒤에 보일러 깜빡거리는데 똥머리로 가려줘요. 저거 에어컨 그거예요. 오늘 멤버들이랑 삼겹살 먹었냐고요? 아, 삼겹살 데이지 오늘 왔다 갔다. 오늘 안 먹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열무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누가 봐도 샵 메이크업이래. 뭐가 다른 거지? 내가 한 거랑 다르긴 하지. 퍼스널 컬러 뭐냐고 물어보네? 모르겠어. 근데 그거 뭐 알아도 알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 플로버도 본인 퍼스널 컬러를 다 알아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뭘 입었을 때나 립을 발랐을 때 별론 것 같아 이러면 안 하고, 이게 잘 어울린다 뭐 괜찮네 하면은 그거만 이렇게 자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근데 저는 약간 오렌지 약간 그런 주황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나 봐. 핑크색. 그리고 뭔가 약간 너무 빨강색 있잖아요. 바를 때도 있긴 한데, 그걸 바르면 너무 뭔가, 모르겠다. 좀 약간 연한 립 색깔을 많이 바르는 것 같긴 해요.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댓글에. 아니, 근데 내 주위에 많은데? 주황색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모르겠네. 채널9에서 요거트만 먹던데, 라고.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긴 해요. 근데 요거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엔 또막 두유 요거트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게 더 몸에 좋다고 하더라. 진짜 댓글 정말 웃긴다. 풀러봐. 어? 정말 웃기네요. 저 지금 머리 머리가 엄청 바싹 올라가 있죠. 엄청 고정돼 있어요, 지금. 엄청 단단히 묶었거든요, 제가. 피아노 쳐주세요. 피아노를 잘못 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긴 했었는데, 심지어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개인 레슨도 받았었거든요. 집에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배우는 거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 대박이지. 입술 어디 거 발랐니? 어디 거 발랐냐면은 피아노가 잘못했다네. 이거 엄청 촉촉한 건데 맨날 이것만 발라요 요즘. 로맨 아몬드 로즈 이거 엄청 촉촉해요. 저희 샵쌤이, 메이크업쌤이 이거 발라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플 먹방이나 하자 어때? 아니 내가 이틀 연속은 아니고 언제지? 3일 전에 와플을 먹고 어제 또 와플을 먹었어. 그랬더니 플러버가 와플을 그만 먹으라고. 너무 자주 먹으니까 그만 좀 먹으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그렇게 하나에 꽂히면은 주구장창 그것만 먹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만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 와플을 맨날 그렇게 먹진 않아요. 전또플. 그만 먹으래. 이러다 와플 되겠어. 근데 너무 맛있어, 와플.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또 언제 와플 먹었지? 내가 언제 또 와플 먹었다고 플로브한테 말했었지? 언제 먹었었죠? 거나 밑에 수면바지 입고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청바지 입고 있어요. 단체 브이 할때 와플 먹었었어, 나? 기억이 안 나. 몽쉘은 어디 갔니? 안 먹었어, 몽쉘. 나눈 뜨자마자 먹을 줄 알았지. 안 먹었어. 안 먹고 밥 먹었습니다. 우리 플로버들이,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군것질 그만 해야 될것 같은데, 나도 이제. 너무 많이 해, 군것질을. 너무 군것질 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군것질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맞다! 격리할 때 와플 뭐 시켜 먹었다. 아, 맞다. 와플 칼리지 먹었다. 맞아요. 와플 닮아가는 것 같다고요? 그건 뭐예요? 와플 닮아가는 거는?
왜, 뭐 마시니? 이거 밀크티입니다. 아니, 이거는 군것질 아니잖아, 맞지? 이거는 티잖아. 다들 뭐 하십니까? 지금 이제 9시 40분? 지금 뭐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음료수가 아니라 이건 티예요, 여러분. 티. 티타임 할때 티. 건강검진 잘 받았나요? 아, 건강검진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막큰 병원 가서 막 그런 건강검진이 아니라 그냥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약간 그런, 네, 그런 거였습니다. 되게 그냥 간단한 검사였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이번 주, 언제지? 언제 가야 될지? 내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번 주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그 전날에 10시부터 금식을 했었어야 됐어. 물도 마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딱 채영이 그때 브이라이브 했을 때 있잖아. 9시 55분부터 내가 물한 통을 원샷을 해버린 거야. 내가 물을 못 먹는다는 생각에 뭔가 물을 많이 마셔둬야 될것 같았나 봐. 그래서 원샷을 했는데 이제 화장실 내가 계속 가는겨.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니까.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떠서 눈을 떴는데 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내가 그때 갔으면 안 됐었어. 근데 아, 채영이 커피 마셨다고요? 아, 그러면 새벽에 더 목마르다고. 그니까 조금씩 자주 마셨어야 했는데 아무튼 원샷을 했어. 왜 그런지 모르고 진짜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 아무튼 일어났는데 와, 무의식에 그냥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소변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데 일어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소변을 받아오라고 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아침에 화장실 다녀왔는데 어떡하지? 심지어 이제 통을 이만한 거를 두 개를 주시고 또어두 개를 주셨어. 어떡하지? 이미 보고 왔는데 소변을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TMI이긴 하다. 죄송해요, 여러분. 조금 비위가 상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좀. 아, 댓글에 쥐어 짜야지 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제 건강검진 가실 때 주의하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아, 자제하라는 댓글이 많네. 아, 자제할게요. 근데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 네, 아무튼 잘 하고 왔습니다. 밥 먹고 계세요? 식사 중이세요? 아. 혈액 검사할 때 긴장 안 했니? 저는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 되게 신기해. 뭔가 바늘이 되게 얇잖아요. 근데 왜 아프지?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아. 채영이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솔직히 막 아무 느낌이 없어가지고 바늘 무서워하는 사람 뭐 바늘 공포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 맞아. 주사 바늘 못 본대. 신기하네. 아 맞아 사랑니 뺄때 진짜 아팠어요. 왜냐면 저 마취가 풀렸었거든요 중간에. 아휴 맞아요. 키는 몇 나왔니? 여러분 저 키가 컸어요. 키가 커가지고 157 나왔습니다. 키가 컸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성장판이 계속 열려 있나 봐. 아 진짜 50, 157 나왔다니까? 그래서 저 진짜 신기해서 다시 쟀어요. 어? 다시 한번 재봐도 될까요? 이러고 다시 쟀는데 똑같이 157 나왔어. 소수점 올린 거 아닙니다. 157 나왔어요. 157. 몇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더 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발 들지 말고. 아니에요. 발안 들었어요. 158 아니었냐고요? 아닌데? 158 아니었는데? 160인 걸로 하재. 근데 157이면은 거의 160인 거죠, 뭐. 그치? 우리 채널에 뭐 나왔지? 아직 못 봤어요. 저 지금 레슨을 막 끝나고 이거 킨 거라 가지고. 뭐지? 아. 소리 왜안 나와요? 소리 왜안 나지? 그거구나. 우리 전 붙이고 막 하는구나. 그거구나. 왜안 나와? 갑자기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이거? 다음 주에 이것도 나왔나? 아, MBTI가 다음 주 예고구나. 이제 재밌었어요. 전 만들고 했을 때. 우리 멤버들이 요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하영언니나 뭐 지선이나. 와 요거트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이거 다시 보니까 진짜 맛있었어. 와 배고프네. 배고프다. 같이 보재.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시원하게 스포하자고? 무슨 스포를 하자는 거지? 아, 너무 배고파. 아까 그 열무 비빔밥 먹고 아직 뭘못 먹었어.
뭘 시키자고요? 늦어가지고. 다들 뭐 먹었어요? 밥 먹으래. 오늘 밥 먹었어. 아니, 하도 밥 먹으래 해서 밥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근데. 크림 떡볶이 먹었는데 맛있더라. 와, 크림 떡볶이 맛있겠다. 아, 맞아. 하영 언니가 만들어준 떡볶이 있잖아요. 아, 침 나오네. 그거 제가 언니한테 레시피를 알아왔거든요. 팔로워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기다려봐요. 아, 어디지? 뭐가 들어가냐면, 물두 컵에 떡, 오목이랑 고추장 두 스푼, 그리고 올리고당, 그리고 언니가 버터를 조금 넣었대. 그리고 케첩이 들어갔어요. 따라 만들면 똑같이 될까? 근데 하영 언니가 약간 뭔가 정량을 지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막 이렇게 후루룩 딱 이렇게 만들거든요, 언니를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서 간 봐가면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버터를 넣었대. 되게 신기하지? 물 2컵, 떡, 어묵, 고추장 2스푼, 올리고당, 버터 조금 넣고 케찹. 침 났어. 진짜 케찹 들어간 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완전 엄마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해준 그런 떡볶이 스타일. 근데 야가 아니라 저기 플로버야, 이거 왜안 되냐? 스피커가 왜또안 되냐? 아까까지만 해도 잘만 됐는데 또안 되니? 왜안 되노? 왜안 되지? 마이 아니 케첩은 요리로 쓰는 거아 요리 쓰는 거 인정이라고? 맞아, 진짜. 아니, 나는 케첩 들어간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케첩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볶음밥 오므라이스 케첩 뿌려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막뭐지, 그런 거막 핫도그에 케첩 엄청 뿌려져 있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 핫도그 케첩 완전 좋아. 아니, 음소거 안돼 있어. 다 풀어놨어. 아니, 레슨 끝나고 그대로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근데 왜 이래? 무슨 일이지? 나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이거 봐. 켜져 있어, 스피커. 대박이야, 진짜.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저번에도 나.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볼까?
됐다, 켜졌다, 갑자기 켜졌다. 됐다. 광고입니다. 노래 듣자, 노래. Killing Voice. 태연 선배님. 안녕하세요. 가수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킬링 보이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아니, 늦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갑자기 켜진 거 있어. 진짜 껐다 켜니까. 자,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곡들 그리고 숨어있던 명곡들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주시죠. 다들 보셨나요? 힐링 보이스 몇 번 봤냐고요? 하, 저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양치할 때, 자기 전, 이제 세수하면서 맨날 들어요. 200번 들은 듯. 맞아, 진짜 좋아요. 오늘의 TMI. 오늘 뭐였지라? 오늘 TMI요? 뭐였지? 아, 누가 내 가방에 고추장을 묻혀놓은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고추장을 묻혀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열무 비빔밥을 다 같이 시켰어. 아, 다 같이 아니고 몇 명이서 같이 시켰어요. 그런데 누가 내 가방, 나는 이제 밥을 먹기 전이었어. 이제 순서대로 밥을 먹으니까 누구는 어디 가 있고 해서 내 가방을 딱 봤는데 고추 진짜 이만큼 이렇게 묻어 있는겨. 그래서 나 너무 놀라서, 심지어 가방이 흰색이에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다급하게 이제 뛰어가서 물티슈 닦았더니 닦이더라고요. 매건이 묻혔을 듯 크크크. 아니, 내가 밥을 먹기 전이었다니까. 근데 다행히 닦여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구수하겠네 뭐냐고. 챙이의 레인 듣지? 챙이의 레인 들어볼까? 챙이라고 쳤어. 유튜브에. 아, 진짜 프로그램은 챙이라고 쳤잖아. Promise night. 아, Promise night. Rain. 아니, 채영. 독수리 타자 아닌데 이거 불편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Rain. 광고 아니야? 꽹이랑 지금 게 어디니? 잠시 감상. 텅 빈 회색 빛 거린 참 허전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 일멸어. 내민 두 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가득 꼬이는 그리움. 멈춘 채
살기 위해 지금 인형 다음 곡은 뭐 듣고 싶어요? 다음 곡은 Promise Dine의 Pretender 진짜 앱과 게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 세상을 연결하는 원래 몰랐는데 언니가 커버한 거 듣고 알게 됐어요. 자막이 없나 이거? 아니 한국어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하영 언니가 한 커버한 프리텐더. 자막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일본어 그렇게 빠르게 읽을 수 없어. 진짜 맞춰서 하트 누르는 중이래. 너는 예뻐. 키미노 키레이다. 너는 예뻐. 키미노 키레이다. 도떼모 너는 정말 예뻐. 도떼모 키레이다. 도떼모 키레이다. 이야. 아, 키미와? 키미와야? 오케이. 키미와, 키미와, 키레이다. 들리는 대로 불러버려. 프로미스 나인. 우리 애들 노래 부른 거 들어볼까? 커버. 이렇게 치면 나오나? 아, 규리 언니.
이거 진짜 봐야겠다. 서현이랑 한 거, 세뇨리타. 아, 이거 진짜 근데 너무 오글거려, 볼 때마다. 이거는, 나도 내 거를 많이 보긴 하는데. 저는 제가 한 커버를 좀 많이 돌려보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자주 못 보겠어요. 아 진짜 그리고 데스파시토도 못 보겠어 이거 진짜 아 윙크에서 방금 서현이 치명 음원만 들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나름 눈피하게 되고 눈피하게 되고 갑자기 스탠드 밟고 왜 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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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오글거려 버티래 버티래 항마력이 그리고 이게 화질이 말이야 아 몰라 아무튼 너무 부담스러워 좀 그래도 이쁘긴 하다 서현이 진짜 예뻐 약간 이 인중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는 끝까지 못 보겠습니다.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커버. 광고. 아, 이거 진짜 근데. 노래만 들으면 좋긴 한데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션이랑 다시 커버하라고 나 근데 진짜 하고 다시 하고 싶어 나 맨날 션이한테 쪼르거든 같이 하자고 근데 뭔가 마땅한 곡을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 이야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서현이가 커버한 Liar 서현이가 커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찰떡인 곡을 못 찾았어야지 가요 커버해달라고 많이 말하시네. 가요, 맞아. 가요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낫고 10cm도 듣자.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아경이. 그거 콘서트 맞지? 엄청 귀여웠어. 되게 뭔가 맞네. 우리 막 춤도 추고 그랬었네. 좋네요. 12.45 듣자. 아,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12.45. 12.45. 진짜 좋아요. 좋아해요. 이거를 되게 자주 돌려보긴 했었어. I never love again도 되게 자주 돌려봤었는데, 요즘엔 이거 자주 돌려봤었어. 약간 나를, 나한테 뭔가 심취해 있는 것 같다, 나 진짜. 되게 좀 별로다, 나.
자신의 심취한 백원 씨. 생각보다 안 떨렸던 게 멤버들이 뒤에 있었어가지고 별로 안 떨렸던 것 같아. 되게 신기했어. 원래 좀 제가 그때 옛날에 한번 혼자서, 아 혼자는 아니지만은 멤버들 없이 이제 K-콘에서 나스틴 언니 불렀을 때 그때 엄청 떨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멤버들이 뒤에 있어서 별로 안 떨었어. 신기하다. 가족 앞에서 하면 떨리지 않냐고? 아, 가족 우리 프나 멤버들? 아, 근데 하도 같이 있을 때 막 많이 부르고 그래서 막 그렇게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을 때 멤버들 앞에서 불러보기도 해요. 특히 우리 하영 언니 제 룸메니까 언니한테 막 들려주거든. 막 응. 언니 어때? 이러면서. 클라우드 불렀을 때 떨렸냐고요? 그때는 청심환 먹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떨까봐 전 그 몇 막 며칠 전부터 되게 걱정을 했었어. 그래서 청심환을 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막 떨진 않았어요. 근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지 그때. OST는 깨소금입니다. 아 나 왜 그랬지?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기다. 클라우드 때 정신, 아, 너무 근데 걱정을 많이 했어가지고. 긴장되죠? 혼자 있으면은. 혼자서 할 때는 긴장.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재밌긴 하더라고. 깨소금 전이래. 아, 조금, 그렇게 말하고 후회했어. 아, 후회? 후회는 아니지만은 조금 부끄러웠어. 학구 매트리스? 그거 어디서 들어요? 학구 매트리스? 올라온 게 없는데? 그것도 보고 싶다. 그것도 보고 싶은데. 이게 더 달았으면 좋겠어, 밀크티가. 빨대 씹지 말래. 알았어요. 별 듣자고요? 별? 어디지? 아, 아, 별. 이거 음원으로도 나오는데. 아, 아, 광고. 종일 빨대 너무 싫다고? 종일 빨대 왜요?
그 미녀는 괴로워해서 이렇게 뿌리치면서 그게 괜찮아요. 그게 사람 마음 찢어놓고 그게 반창고로 되겠어요? 울면서 나가시는데 명장면 보고 싶어졌어 갑자기. 봐도 되나 이거? 아니 이거 보고 싶은데 없을까? 진짜 똑같애가? 우리 플러브 이거 모르나? 알려줘요 플러브 무슨 장면인지. 아 남주가 흘리는겨? 대사 읊으시는 게 50년대 더빙 영화 같대. 미치겠다 진짜. 근데 남주가 피를 흘리는데 왜 이해가 안 갔어 갑자기. 남주가 피를 흘리는데 왜 김아중님이 뛰쳐나가시지? 알려줘요. 그래 그건 알아. 술잔 깨고 손에서 피난 거 알아요. 근데 아니야 이거 맞아. 딴 영화 대사 아니야. 어딘가 이상한 스포래. 아이고 맞아. 아 여주도 있다고? 아 맞아. 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암튼 진짜 보잖아? 영화 보잖아? 그러면 아 여기구나 할걸. 엄청 똑해서 똑같아서 내용 이해 못하고 일단 우는 매건이 아니야. 나 기억이 잘안 나서 그래. 내가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20고개씩 스포래. 미치겠다 진짜. 아 정말 웃겨. 나는 알아서 지금 웃긴데 플러버들은 몰라서 지금 못 웃는 거야. 스포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니 다시 보잖아 영화를 딱 단번에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아 여기구나 이러면서. 매건 언젠가는 필라테스 영상도 올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원이의 필라테스 영상은 매달려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하겠지만은 현실 박지원의 필라테스 영상. 지원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별로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럽니다. 엉망진창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비명과 고통이 난무할. 비명까지는 아니고 약간 아무튼 아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다래. 아 그랬어요? 재활치료야. 재활치료 수준의 필라테스라서 막 그런 기술 이런 거 없고요. 막 고난도 기술 뭐 이딴 거 없어. 막 매달리고 막 이런 거 없어. 나는 그냥 진짜 나는 뭐 스트레칭 뭐 진짜 재활치료야. 막 뭐, 교정 골반이 틀어지고 뭐 이런 거뭐 엉덩이 운동 뭐 이런 거지. 뭐 어깨 뭐등뭐 이런 거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래. 아 그랬어요? 아, 환상 가진 적도 없대. 그냥. 아니, 수다 안 떨어요. 근데, 그, 필라테스쌤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막 수다 50분까지는 아니고요. 아, PT도 받고 있긴 해요. PT도 받는데 PT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PT는 제가 PT하는 그런 루틴은 자세는 진짜 좋대, 선생님께서. 자세는 너무 좋대. 근데 이제 웃긴 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이제 막 하잖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 막 엄청 열심히 막. 아, 막 엄청 힘들게 막 해.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잖아. 5kg. 5kg, 10kg 막. 뭐 없어.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막 그냥 그냥 되게 겉멋만 들었다. 내 나의 PT는. 그래서 저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너무 무거워요. 막, 선생님 너무 무거워요. 딱 봤는데 5kg 저도 놀랄 때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막한 세트 하고 이렇게 딱 조금 쉬다가 다시 하잖아요. 쌤 무게 올렸죠? 딱 보면은 그대로야. 정말 그대로야. 변한 게 한치도 변한 게 없어. 그대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체감상 50이었던 거지. 그래. PT쌤이 안 웃니? 아, 안 웃어요. 안 웃으세요. 왜냐면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저는 항상 그랬어가지고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엄살이 아니라요, 여러분. 엄살은 아니에요. 왜냐면 늘 한결같이 그랬기 때문에. 복무계도 있잖아. 맞아, 복무계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쌤이 진짜 저는 자세가 진짜 좋다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 매번은 보고 안 웃어? 안 웃네. 프로 역시 프로 정신 PT 쌤. 아니에요. 자제력이 대단한 애래. 아, 정말 진짜 왜 그러시나 우리 프로들.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그러시죠. 군것질 제발 하지 말라고. 진짜 지원이는 군것질만 안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을 텐데 제발 군것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세요. 오늘 뭐 드셨냐고, 뭐 먹었냐고. 그러면 정말 저는 한치 거짓말도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오늘 눈 뜨자마자 뭐 몽쉘 먹었고 오기 전에 오감자 먹고 왔고요. 전 근데 항상 오기 전에 왜 그렇게 과자를 먹고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또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웃으세요. 막 이렇게 그랬냐고. 아무튼 이제 군것질 하지 말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굴하지 않고 하죠, 항상.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초콜릿을 끊을 수가 없어요. PT쌤 한대 쥐어박고 싶을 듯.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초콜릿을 끊을 수가 없어. 어떡해. 그거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야, 진짜. 군것질, 댓글에 이런 거 있네. 군것질 안 하면 오래 살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진짜 대박. 해탈하셨네래.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근데 저는 솔직히 밥안 먹어도 돼요. 군것질이 더 좋아서.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초코맛 프로틴 먹으래. 그거 맛있더라. 이미 먹어봤지. PT쌤이랑 식단으로 티키타카 치는 게 소소한 재미야. 맞아. 그런 거 있어. 맞아, 맞아.
먹기 위해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군것질 안 했으면은 진짜 근육 빵빵, 근육쟁이, 근육 짱짱맨이 되었겠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초콜릿을, 난 초콜릿 사랑하니까. 유산소는 안 뛰니? 전 유산소를 진짜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차라리 유산소를 할 바에 근력 운동을 하겠어요. 유산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저는 차라리 근력 운동을 2시간은 좀 오반가? 차라리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매일, 7일. 다 같이 유산소 절대 네버 안 가. 안 해. 그냥 저는 만약에 PT 수업이 잡혔다. 만약 오늘 PT 수업이 잡혔어. 그러면은 PT만 하고 끝. 바로 집에 가. 이게 PT 쌤이랑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 쌤. 안녕. 이러고 가요, 집에. 근데 쌤도 이제 처음에는 언니 좀 뛰고 가요. 진짜 10분만이라도 뛰고 가라고. 근데 너무 싫다. 너무 싫다 해서 처음에는 했다? 유산소를? 너무 싫은 거야. 하는 게. 이게 막 내가 시간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쌤도 이제 그거 아시니까 그 별말 안 하시더라고, 이제는. 유산소 해야 더 건강해지죠. 그건 아는데. 유산소가 진짜 운동이야? 그래? 어떡해. 그냥 저는 걷는 걸 좋아해요, 차라리. 산책 이런 거. 한강에서 뛰는 건 재밌지 않나요? 그런 건 재밌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승마나 이런 운동 있잖아. 그런 거 재밌는데 러닝머신 뛰는 거 재미가 없더라. 그냥 되게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야, 거기 안에. 안무 연습도 유산소다. 그래, 안무 연습하는데 뭐. 유산소 하면 근육 빠진다고? 진짜? 그러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플로버는 건강하게 유산소랑, 근력 운동 다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스트레칭도 틈틈이 해주고, 알죠, 여러분? 꼭!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알았죠? 이제 스트레칭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했던 말은 무시하세요. 군것질도 절대. 많이 하지 말고. 밥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나처럼 살면 안 돼. 근데 지금 10시 반이에요, 여러분. 갈래. 휴대폰이. 아이고야.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어요. 안녕. 오늘 일찍 자야겠다. 아, 휴대폰. 아. 안녕. 폰안 부서졌고. 내일? 내일 했어. 엄청 짧게 했지.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조금 피곤해요. 오늘 일찍 일어났거든. 안녕, 갈게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 오늘 진짜 잠깐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 너무 빨리 가버렸네. 오늘 좀
뭐야, 이거 왜 분리돼? 왜 갑자기 분리돼요? 안녕. 일찍 자야지. 일찍 자야지. 잘 자요. 응? 좋아한다, 박매건이래. 안녕, 나도 좋아해요. 뽀뽀해달라고? 응아, 응. 잘 자. 안녕. 진짜 간다.